네, LX 하우시스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을 보여집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어제 얘기가 나왔었죠. 야권 쪽에서 후보 단일화 얘기들 네. 때문에 인맥 관련주들은 개장 초반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름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장대 음봉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와 반면에 어쨌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후보자들이 공통되게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 건설, 확대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초반에는 공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주가 마침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좀 반발력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LG LX 하우시스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요. 작년 7월 달한 11만 원대 유지가 되었다가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어쨌든 건축 자재 이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역시 우하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F 단일제 이걸 준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품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어쨌든 신축 물량이 좀 증가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5만 원대를 충분히 좀 지지를 해주고 충분히 반발을 좀 모색하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뭐 대권을 최종적으로 선점을 할지 뭐 상관없이 사실은 뭐 정책 관련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지금 계속 모멘텀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LX 하우시스 보면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기금도 국내 증시에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연기금 쪽에서 투자하는 스타일은 좀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좀싼 종목군들. 그다음에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실적이 터닝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 앞으로 LX 하우시스 중장기적으로 좀볼 만한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네,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만 원대를 충분히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어쨌든 전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더 출렁거리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흔들어주면은 5만 2천 원대 요 가격대에 오면은 한번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올 연초에 형성이 되었던 6만 7천 원대를 한번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만 2천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가 6만 7천 원대를 건드려주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